리틀 박스 파닉스 웍스. 친구들 안녕. 파닉스가 쉬워지는 파닉스 웍스에 리지 선생님 왔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알파벳 리뷰를 했었는데요. 숙제 모두 다 했나요? 아직 못한 친구들은 잊지 말고 꼭 완료해주세요. 우리 파닉스웍스 수업을 들을 때는 교재 꼭 필요하죠. 파닉스 앱에서 교재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하거나 리틀박스 스토어에서 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교재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이제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유닛 9에서 유닛 13까지 배웠던 단모음을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단모음 모두 기억이 나나요? 아, 솔직히 조금 가물가물하죠? 선생님과 함께 단모음 소리 먼저 한번 복습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을 테니 잘 듣고 우리 친구들도 따라 읽어보세요. At Add App Ought Og Op Et N Ed Ig It In Ug Ut Un Good job! 리뷰에서는요,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혼자 풀어볼 거예요. 친구들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선생님과 함께 Let's go! Part A 볼게요. A. Listen, connect, and number. 들려주는 단어의 글자를 연결한 후 알맞은 단어 그림을 찾아 번호를 쓰세요. Number one, hen. 들려주는 단어는 hen. N, hen. 첫 소리는 H고요. 끝소리 N은 에 소리를 내는 E와 N 소리를 내는 N이 합쳐져서 나는 소리예요. H, E, N, hen. 자, hen이 어디 있는지 그림에서 찾아볼게요. hen은 뭐였죠, 친구들? 맞아요. hen은 암탉이죠. hen. 이제 2번부터 6번까지는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Number 2. tug. 3. mop. 4. fig. 5. bed. 6. rat. Part A 문제 다 풀었나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마저 풀고요. 다 푼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Number 2. tug. T. ug. tug. T. U. G. tug. Number 3. mop. M. op. mop. M. O. P. mop. Number 4. fig. F. ig. fig. F. I. G. fig. Number 5. bed. B. Ed, bed, B, E, D, bed. Number 6, rat, at.
R-A-T. Rat. Part B 풀어볼게요. B, write and read. 알맞은 끝소리를 찾아 단어를 완성하여 쓴 후 읽어보세요. 아래 박스에 있는 끝소리 힌트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Number one, 슬픈을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 뭐였죠? 맞아요. sad입니다. sad. sad, sad. 끝소리는 add, add. 이제 2번부터 10번까지 친구들이 직접 풀어볼게요. 파트 B 문제 다 풀었나요? 시간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 잠시 멈추고 마저 풀어보고요. 문제를 다 풀었으면 함께 정답 확인해 볼게요. Number 2. Dog. Dog. Number 3. Bug. Bug. Number 4. When. When. Number 5. Ed, fed. Number 6. K, app, cap. Number 7. B, un, bun. Number 8. P, egg, pig. Number 9. H, op, hop. Number 10. T, n, ten. Good job! Part C 볼게요. C, circle and write. 주어진 소리로 끝나는 단어 그림에 동그라미 하고 단어를 쓰세요. Number one, 주어진 소리는 it. 첫 번째 그림은 sit. S, it. 두 번째 그림은 net. N, et. 정답은 sit. S, I, T. 이제 2번부터 5번까지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파트 C 문제 다 풀었나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Number 2. 주어진 소리는 at. 첫 번째 그림, tug. T, ug. 두 번째 그림, hat. H, at. 정답은 hat. H, A, T. Number 3. 주어진 소리는 ought. 첫 번째 그림, pot, p, ot. 두 번째 그림, box, b, ox. 정답은 pot, p, o, t. Number 4. 주어진 소리는 et. 첫 번째 그림, log, o, og. 두 번째 그림, pet. 정답은 pet. P-E-T. Number 5. 주어진 소리는 ut. 첫 번째 그림, fed. F-ed. 두 번째 그림, hut. H-ut. 정답은 hut. H-U-T.
UT. Part D 볼게요. D, read and color. 문장을 읽고 그림과 어울리는 것을 골라 빈칸에 색칠하세요. Number one, this is a hat. This is a rat. Hat는 모자를 말하고 rat는 쥐를 말하죠. 그림에 보이는 것은 모자인가요? 쥐인가요? 맞아요. 쥐가 있어요. 정답은 This is a rat. 이제 2번부터 5번까지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파트 D 문제 다 풀었나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Number 2. Look in the pot. Look in the cot. Pot는 냄비, cot는 간이 침대. 정답은 Look in the pot. Number 3. It is a red bed. It is a red bed. Fed는 먹이를 주었다. Bed는 침대. 정답은 It is a red bed. Number 4. He did not like the pig. He did not like the fig. Pig는 돼지. Fig는 무화과. 정답은 He did not like the pig. Number 5. We eat a hot bun. We eat a hot sun. Bun은 번빵, sun은 태양. 정답은 We eat a hot bun. 단모음 리뷰가 끝났습니다. 단모음은 아직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파닉스 앱에 꼭하기에 나와있는 Flying Arrow 게임을 한 번 더 하면서 헷갈리는 단모음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숙제를 모두 끝낸 친구들은 파닉스 앱 더하기에 있는 Flying Arrow 학습과 플래시카드로 복습하면 단모음을 더더더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파닉스웍스 1권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파닉스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시간을 가져볼 거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 파닉스 앱과 교재가 하나로! 강의 듣고 애니 보고 게임하고 문제 풀면 읽기 준비 완성!